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사랑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김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김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 김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주한이가 뒤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 오늘 나에게 들어오. 오늘 나에게 들어오.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덕, 감사는 서장. 나를 적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바.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 새겨주세요.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채질 내려야 되겠죠? 네,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일어서서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생각과 마음에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 우리 몸 찬양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적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 새겨주세요.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 새겨주세요.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덕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신 새겨주세요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새겨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영적 서민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너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니 다시 한번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큰 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
모두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사 역사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 오늘도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자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있을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중요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으시고요. 이제 감을 수 있겠죠? 자, 손도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찾으시고요. 함께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봅니다. 친구들 569장입니다. 자, 준비된 줄로 알고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와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자, 김예건 렘넌트 나와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 걷게 하신 감사해요. 오늘 유년부 예배가 오직 복음 각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전해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해주세요. 사탄은 물을 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가대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친구들 함께 읽을 거니까 꼭 찾아주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준비된 친구 손 들어 볼까요? 오, 이젠 뭐, 예. 자, 그러면 좀 길긴 하지만 찬찬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읽을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복음화 할래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영적 섬이. 아, 어떤 주인공인지, 무엇을 할 주인공인지, 영화 배우가 되는 주인공인지, 어떤 주인공인지 오늘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감고요. 입은 꼭꼭 다물고.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둡고 썩어질 현장을 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담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렘넌트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네,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영적 섬이.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말씀을 붙잡는 렘넌트가 주인공이 돼요. 자, 전사님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주인공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잡아야 돼. 말씀 붙잡는 렘넌트가 주인공이 돼요. 어떤 주인공이 되냐면 237 나라 살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딱 붙잡혀지는 말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존사님이 지난주에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 시간 동안 뭐 2시간 또 뭐 대기 기다리는 뭐 이렇게 시간 동안 엄마가 계속 말하는 거야. 그 한 두세 시간 계속 잔소리야, 잔소리. 근데 그 많은 잔소리 가운데 엄마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 머리가 뭐 이렇게 기냐, 뭐 하냐. 그 전부 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붙잡혀지는 메시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잡을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붙잡고, 나는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요, 인기를 붙잡고, 명예심을 붙잡고, 여러 가지 잡을 것들이 많은데 과연 영원할까요?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잡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없어지는 거야, 내가 붙잡은 게.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영원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루라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났어.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어떻게 됐을까? 바다가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전에 얘기했어. 선장에게, 백부장에게, 선주에게 다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는 거야. 그냥 가도 됩니다 하고 그냥 출발했어.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위태로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집어던졌어. 자기네들이 아꼈던, 간직하고 싶었던 돈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다 이런 여러 가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셨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항해할 자를 내가 너에게 다 줬다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 본문에 2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5절. 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가요.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요. 14절에서 15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문제, 큰 풍랑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떠밀려가는 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세상 풍조를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로 떠밀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방향을 잃어버린. 떠밀려가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방향이 없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자,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등대예요, 등대. 바다에 가서 등대 봤어요? 응.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야? 불을 비춰요. 불을 비춰서 뭐 할까? 오, 맞아요. 배에 떠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나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야, 등대. 환하게 비춰서. 근데 해와 밤에도 별이 빛나지 않고 낮에도 해가 떠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배를 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시간들을 살아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목숨보다 아끼던 돈도 버리고 짐도 풀고 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가 성적에 맞춰서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허무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게 뭐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너무나 허망하고 황무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방황하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떠밀려가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삼천 나라 살릴 주인공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언약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 각인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왜 떠밀려가고 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냐 하면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선악과 따먹으니까 언약 하나 잃어버리니까 떠밀려가고 방황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사단이 주는 것, 실패할 것,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이 각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각인된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까요? 각인이 없어지지 않을까? 창세기 3장 각인된 인생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자, 시편 3편 8절 말씀 시편 3편 8절 말씀 우리 에어컨이 좀 고장난 것 같네요. 자,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법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누가 있다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뻐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주셨으면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떠밀려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이 각인된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최민호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누가 내 애라고 했니? 장한나? 그러면 당연히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기엔 부족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보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끊임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렘넌트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자녀에게도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풍랑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똑같이 바울도 그 배 타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어떻게 우리 이제 다 죽나 봐 너무 무서워 두려워 할 때 바울은 어땠을까?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거든. 똑같이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렘넌트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풍랑은 기회예요. 기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뭘까? 평안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유일한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정민아,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는 배 안에 있는 물건 버리지 않아도 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 된다 했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237 나라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도 나오고 또 뭐도 있지? 엑스트라.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엑스트라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인공을 보면 아무리 칼을 찔려도 총을 맞아도 뭐 떨어져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조연은 아주 살짝만 칼에 찔려도 죽고 뭐 해도 죽고 그렇게. 우리가 237 나라 살리 하나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반드시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 랩런트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1, 지나가는 행인 1 이것밖에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엑스트라 아니고 총에 맞아도 칼에 찔려도 떨어져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237 나라 살릴 주인공이라는 사실 붙잡고 언약을 반드시 붙잡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기 위해서 언제 붙잡아야 되냐? 오늘, 오늘. 오늘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 오늘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내일 언약 붙잡을게요. 다음 주에 예배 성공할게요. 다음 달부터 예배 승리할게요. 이거 아니고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거는 늘 똑같은 시간이야. 평상시 똑같은 시간. 평상시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러한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그럼 반복되는 오늘 속에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냐 안 사용하시냐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을까? 감독, 영화를 찍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다시 찍어야 돼. 감독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랄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자 옆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네가 주인공이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우리는 주인공이야. 아멘. 이번 한 주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주인공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받은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237 나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 너무 덥다, 그죠? 저녁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날씨가 덥다, 그죠? 예,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고요.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냉면 드시고 할아버지 한 분이 사망하셨더라고요. 계란 먹을 때 잘 먹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인도 받아야 돼요. 예, 김밥도 잘 먹어야 된다, 그죠? 계란에 살모렐라군 때문에 사망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음식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염 걸리지 않도록 식중독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광고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지연 랩런트. 예, 오늘 김예건 랩런트가 대표 기도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김지연 랩런트가 대표 기도해 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저기 뒤에 보면 맥주 감사 주일 현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전달해 주세요. 아침에 일찍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우리 요플레 장로님 계시죠, 그죠? 이상덕 장로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에 매주 승리하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요플레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한 개씩 챙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간식도 요구르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량이 좀 안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 강미아 선생님 그리고 정내령 선생님, 박순희 선생님, 박선아 선생님은 요구르트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선생님 반 아이들은 요플레 가져가세요. 수량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인도받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인도받아주세요. 자, 강미아 선생님 반, 정내령 선생님 반, 박순희 선생님 반, 박선아 선생님 반은 요구르트만 챙겨가세요. 나머지 선생님은 요플레 챙겨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간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요플레 가져가지 마세요. 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시고.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자, 오늘 후반기 우리 유년부 교육 내용을 의논할 텐데요. 자, 2시까지 유년부실에 오셔야 되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오십니다. 3시 30분에 준비 찬양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세요. 자, 교사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고 오후 예배에도 인도받아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 우리 저 뒤에 보면 미디어 팀에 우리 서호동 선생님 계시죠, 그죠? 지난주에 결혼하셨다, 그죠? 신혼여행도 너무 잘 갔다 오셨다 하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죠, 그죠? 감사하다, 그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 더 멋있어졌어요. 새 신랑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유년부에 감사 헌금도 해주셨고 오늘 축하해준 우리 랩런트들 있죠? 오늘
밥 한 그릇 쏜다고 그랬어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자, 오늘 중요한 광고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고 교사회의 도시에서 3시까지 3시 30분부터는 오후 예배 준비 찬양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주시고 자, 오늘 우리 중요한 메시지 해주셨다 그죠? 자, 메시지 제목 옆에 내 이름을 붙여서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영적 섬의 장진영. 와, 우리 주인공이다 그죠? 주인공답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하시고 포럼을 많이 해달라고 어제 유목사님이 포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포럼해 주시고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70인 제자로 세계 복음화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자, 우리 줌도로 렘넌트들 선생님과 소통하고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